소니 RX100 2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RX100 2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컴팩트 카메라로서는 최상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조작성으로 평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렌즈 측면에 제어링을 탑재하고 있으며 촬영 모드 다이어리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컨트롤 휠은 버튼을 눌렀을 때 사방향 멀티 셀렉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확인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펑션 버튼, 메뉴 버튼, 재생, 삭제, 도움말 버튼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동영상 녹화 버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조작 체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어링이 탑재되어 있고 이 사용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RX100 2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어링과 컨트롤 휠을 사용하게 되면 투 다이얼 카메라의 조작성 그 이상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일단 제어링을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리개 우선 모드일 때 조리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컨트롤 휠을 통해서도 지금 조리개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출 보정 버튼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가 셔터 우선 모드일 경우에는 제어링이 셔터의 전환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수동 이제 매뉴얼 촬영 모드에서는 제어링이 조리개, 또 우측에 컨트롤 휠이 셔터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벽한 투 다이얼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펑션 버튼의 탑재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메뉴를 통해서 펑션 버튼의 몇 가지 기능들을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노출 보정, 감도, 화이트 밸런스, DR로 사진 효과, 초점 모드, 종횡비 이렇게 총 7가지의 기능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이동시키고서 바로 제어링으로 또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익숙해질 경우 상당히 편리한 그런 조작성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펑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도 각각 설정시켜 놓은 기능들을 전환시키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새롭게 이제 스텝 줌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제어링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줌을 선택을 하고 냉해 줌 기능을 단계로 설정을 시키게 되면 스텝 줌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28mm, 35mm, 70mm, 50mm, 70mm, 100mm를 스텝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메뉴에서 단계를 해제하면 단순한 이제 줌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 상태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 컨트롤 휠을 통해서 조리개를 이용을 하고 컨트롤 다이얼을 통해서 제어링을 통해서는 이제 줌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물론 줌 조작도 지금 전용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어링은 줌의 기능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다른 기능들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보다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종합적으로 RX100의 조작성은 익숙해질 경우 컴팩트 카메라 이상의 조작성으로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